출연한 다섯 팀 무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또 김한국 씨 한마디. 예, 평양, 평안도 넘버원 우리 보은이 형님. 제가 이제 큰 형님으로 모신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이면 제가 목욕탕에서 자주 뵙니다. 근데 목욕탕에 뭐 안 아프신 데가 없대? 삭신이 쑤신다, 뭐 소리가 안 된다 그러는데 무대만 올라오시면 지금도 20대셔? 어? 오늘 오프닝 때부터 우리 동영 아나운서 왔구나로 시작해갖고 오늘 왔구나가 몇 번인데 저하고 가끔 우리 큰 형님하고 치매 예방 차원에서 고스톱을 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여리셔갖고 아직도 애들이 거짓말을 못해. 폐가 딱 들어오잖아? 거기서 또 소리를 넣어요. 왔구나! 정단이! 아이고. 우리 형수님, 손이 크십니다. 한번 집에 손님 부르면 40명 내지 50명. 평양냉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아유,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총각들의 수다, 우리 남상일 씨. 저하고 한 10년 좀 전에 공연을 같이 했어요. 1년 동안. 그때는 이제 젊은 소리꾼으로다가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우리 또 토요일 날 국악 한마당 MC고, 어? 우리나라 중견 명창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병권 씨는 말이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대모사를 하시는 분이야. 저런 세계 모사는 성대모사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유병권 씨. 네. 남자 맞죠? 네. 특이한 성대모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실 텐데요. 우승팀 집계되는 동안 초대받